바른 지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바른 지식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근거로 바른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진 신학이 바른 신학이라고 자신하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 그렇죠? 충분히 질문을 할 만한 거죠? 바른 신학을 강조를 했는데, 진짜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 바른 신앙인지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질문이, 하나님에 대한 해석도 신학자들마다 다르지 않냐. 그럼 뭐가 옳고 뭐가 틀린 거냐. 이게 이제 신학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신학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라든지 학문이 아니더라도 세상사의 모든 일들은 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해하기 위한 시도예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비유 많이 하잖아요. 코끼리가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만져야 돼요. 어떤 한 부분들을 만져야 돼요. 두 손으로. 만지고 나서 당신이 코끼리라고 생각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 근데 그림을 다 그려보겠죠. 그러면 만지는 부분들마다 다른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의견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만 논쟁을 한다면 그분들이 혹시 또볼수 있다면 논쟁을 막 하겠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얘기하겠는데 글쎄, 그게 정답이 정확하게 나올지는 거의 가능성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시간을 좀더 오래 두면서 그러면 한번 더 만져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만져요. 그럼 다음날 세 번째 만져보십시오. 횟수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코끼리 모습에 근접해 가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여러 사람들이 그 작업을 같이 한다면 근접해 가겠죠. 근데 그래도 완벽한 코끼리의 모습을 그릴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코끼리가 아니라 훨씬 정교한 어떤 동물이나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렵겠죠. 일치된 견해를 갖기도 어렵고 정확한 모습을 그려내기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너무 거리가 있잖아요. 너무 거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뭐 상상 이상으로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의 지혜로 그분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고 해도, 어떻든 내가 이해하는, 너무나 명확한 문장도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다 다른데, 성경 66권을 보면서 딱히 이해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목사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 신학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다 보면, 아까 제가 여러 번 만지면 점점 근접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작업을 계속하고 몇년 동안,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막 하다 보면 쭉 모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것들은 있지만 쭉 모여져. 이런 것들을 보통 정통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쭉 내려오는 신학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검증을 거친 거 또는 거의 합의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대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이론을 낼수 있겠죠. 나는 거기 동의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만진 바로는 난 저건 절대 아니야 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그런 내가 100% 동의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그런 사람의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이 신학에서도 주류가 있지만, 사이드에서 그런 견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많아지게 되면, 이 견해가 주류라고 하는 것을 바꾸게 됩니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여기에 별로 동의를 사람들이 많이 안 해.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도올 김요 선생님이 그런 공자에 대해서 강의하고 노자 도덕경 강의하고 이럴 때
노자 도덕경도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거기에도 설이 너무 구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학자들마다 노자를 연구한 학자들마다 이게 무슨 뜻이냐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동일한 논쟁이 아니라 주류는 있더라고요. 중국의 유학자들이 쭉 내려오는 주류 해석이 있고 거기에 약간 반하는 마이너 해석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제 이것도 다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건데 신학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런 논쟁들은 다 뺐다 그랬잖아요. 그런 논쟁들이 주제 주제마다 챕터 챕터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뺀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벽돌책은 그 논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논쟁을 좀 알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런 두꺼운 책을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아, 난 그런 논쟁 필요 없고 그래서 주류 정리된 것들을 나는 보고 싶어 한다면 아까 이게 요약된 책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경제학도 그렇고 정치학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다 학문이기 때문에 비슷한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신학을 하는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불완전한 사람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계속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그거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